오늘 보실 캠핑카는 대형 캠핑카입니다. 바로 아이베코 50시 기반의 4인승 캠핑카인데요. 이 차량은 전장이 7,850mm 그리고 휠베이스가 4,350mm로 상당히 큰 캠핑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캠핑카의 특징은 바로 익스텐션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점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카의 형태는 아시다시피 길쭉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캠핑카가 크거나 작거나 구조적으로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캠핑카들은 침대를 뒤쪽에 넣는 구조로 많이 디자인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 캠핑카는 침대가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캠핑카에는 아까 언급한 대로 익스텐션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가 아닌 옆으로 익스텐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캠핑카와는 다르게 비교적 정사각형의 구조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공간을 넓히면 자동으로 침대와 테이블이 옆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캠핑카 앞쪽에는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아웃도어 바베큐 그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로 챙길 필요 없이 바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고 가스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캠핑카 관련 영상은 불가피하게도 업체와 관련된 홍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캠핑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캠핑카가 아니므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단 한 번도 광고나 광고 아닌 척하는 뒷광고도 한 적이 없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럼 영상을 통해서 이 캠핑카의 실내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